제가 쿠키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One bite at a time이에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한 입씩 먹어가다 보면 코끼리 한 마리 다 먹어갑니다. 오케이? One step at a time.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가죠. 지금 이거 처음에 60개의 강의를 갖다 한다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해갖고 이걸 언제 다 끝내나 짜증부터 나더라고. 이거 하나씩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한 3개월 걸리는 과정이잖아. 야, 이걸 언제 끝내나 막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돌아보면은 벌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거기까지 충분히 다 도달할 겁니다. One bite at a time.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가봐볼게요.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부터 시작하네. If they truly exist. No one knows. 그런 다음에 if지만 여기서 명사절이야 이게. If they truly exist. 여기서 they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aliens겠죠. X파일이니까. 아니, 외계인의 존재는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No one knew. 과거형으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No one knew. When the necklace was to arrive.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알았다 이제. 아이, white collar에서 나온 거. No one knew.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When the necklace was to arrive. 그냥 넥클래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넥클래스예요. 핑크 다이아몬드 넥클래스입니다. 그것도 그게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게 벌써 없어진 거예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냥 No one believes that story. 아무도 그 얘기는 믿질 않아. No one believes that story. No one cares about your birthday. 알지? No one cares about my birthday. 슬픈 얘기네요, 이거는 하면서요. 아니, 네 생일 따위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No one blames you for leaving. 저희 모임의 성격이에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No one blames you for leaving.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럴 때 아우 그러다가 네가 가도 아무도 블레임 안 해. No one blames you for leaving. 아,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나오는 문장 들어가 볼게요. 혼자 얘기한 거였어요. 독백하는 거였네. 어떤 건지 알것 같네. 벌써. I have been through every piece of footage I could find. 아, 데렉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I have been through every piece of footage I can find. 여기서 얘기하는 footage가 모르겠죠? 금덩어리 표시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내가 손에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가지고 그 장면들, footage는 주로 video footage 같은 거거든요. 뉴스 footage라든가 이런 거야. 그걸 다 뒤져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저히. I've been through 하는 거다 뒤져본 거야. 철저하게. I could find.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No one sticks out at the fires. 불이 났고 불난 현장에는 반드시 arsonist. 스펠링은요, ARSON. 일단 거기까지만 쓰면은 arson. 뭐예요, 그게? 방화범이거든. 방화거든요. 그 방화범을 IST를 붙인다. arsonist. Alright, 그게 반드시 현장에 오게 돼 있어. 근데 sticks out.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 계신데 누가 일어나면 그 사람만 stick out 되는 거지? 눈에 띈다라는 표현으로. No one sticks out at the fires. 네, 그 화재 난 현장에서 그 비디오 프리즈가 있어갖고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어요. No one appears to be inappropriately. 네, 그런 의미에 나옵니다. Voyeuristic. 금덩어리로 가져가세요. Voyeuristic. 우리나라 말로 뭐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 voyeuristic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Voyeuristic. 아, 그래갖고 요거는 언제 제일 많이 쓰이냐면 관음증이에요. 그래갖고 뭔가를 갖다 보면서 즐기는 거 그런 걸 형용사용으로 voyeuristic. Inappropriately는 뭐예요? 부적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도 막 불난 거 보면 막와 불났다 그러면서 와서 구경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였지.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 막 이렇게 줘요. 그렇게 비명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o one with bandages. 네, 붕대를 두르고 있거나, 왜냐하면 반드시 아르소니스트들은요, 아르선을 하다가 자기도 상처를 입는데요. 그래서 밴디지스를 갖다 한 사람도 없어서, No one with bandages. 그런 거였고요. 다음 거 넘어가 봅니다. No wonder. 어쩐지라고 할때 미국 애들이 흔히 얘기하죠. No wonder you left early.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네가 일찍 갔어. 왜 일찍 갔는지 몰라서 쟤왜 일찍 가지? 그러고 그냥 지냈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선생님이 자꾸 방글께서 No wonder you left early.
어쩐지 일찍 가더라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No wonder, no wonder. He's in the closet. He's in the closet. 또 갑니다. No wonder he's in the closet. No wonder he's in the closet. Alright, no wonder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다죠. He's in the closet은 걔가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이는 게이라고 확신을 가질 때 이런 말을 쓰고 그러죠. 이 말을 듣고 막 미국 사람도 웃고 그래요. No wonder you are heartbroken. "당연하지"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는요. Wonders가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야. You're heartbroken. You're heartbroken. 너가 가슴이 아픈 건 당연한 거다. No wonder. No wonder. We couldn't see them. We couldn't see them. We couldn't see them. We couldn't see them.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Right? No wonder we couldn't see them. No wonder we couldn't see them. 왜 그럴까? Cloaking 현상이 일어나나? Cl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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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은요 C-L-O-A-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L-O-A-K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투명화되는 거예요. 클로킹 현상이 일어나는 거. No wonder you're such a, no wonder you're such a renowned diagnostician. Diagnostician 참 발음 안 하던 게 나왔다. Alright, renowned. Renowned는 뭐 일단 저명 아니고요. Diagnose가 뭐예요? 진단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diagnosticia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MD 쪽이죠. Medical doctor 쪽에서 diagnose만 해주는 사람들이야. Diagnostician. 갑니다. No wonder you're such a renowned diagnostician. No wonder you're such a renowned diagnostician. 그렇지. 이럴 때 두 번째 하고 그럴 때 잠깐만요. 고개 드시고요. 처음 오셔서 그러는데 두 번째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고개 들고 하는 거예요. 예, 보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 No wonder, no wonder. You're a renowned diagnostician. diagnostician. 붙여요. 시작. 그 잘 안 되죠? 그걸 연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오케이. 미드서 패턴 포착 들어옵니다. No wonder she's so unfocused. No wonder she's so unfocused. 어쩐지 그 여자는 약간 너무나 unfocused는 뭐예요? focused가 뭐야? 집중을 못 하더라. 라고 할 때 unfocused라는 거죠. 산만하고 막 이럴 때. I don't think you understan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내가 보기엔 네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랬더니 I understand. Oh, I understand. I understand perfectly. I understand perfectly. No wonder. She's so unfocused. 이거는 Grey's Anatomy의 주인공 그레이의 엄마가 치매에 있었는데 다시 어큐트 돼갖고 살아난 거, 그러니까 전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데릭이랑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어쩐지 걔가 모든 걸 갖다 집중해서 지금 뭐가 돼야 돼? 서전이 돼야 되는데 너랑 사귀고 있느라고 이게 인턴 과정 때부터 이 의사랑 사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갖고 집중을 못한다. 애가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막 너 탓이다라고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I don't think you understan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장모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막 이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확 자르면서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perfectly. I understand perfectly. 그렇죠. 그래갖고 이 엄마는 뭐야 지금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랑 같은 거는 다 뒤쳐내다가 해야 된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런 엄마가 있으면 참 피곤하긴 해. 그지? No matter how. No matter how. No matter how old. No matter how old.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they're always our babies. 여기서 데이는 누구겠어요?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나에게는 babies죠. They're always my babies. 알지? No matter how. She comes at you. Stay calm. 아 오늘 다른 그 저기 드랍 데 디바에서 아 프레이즈에서 나왔었구나. Maris. Add it again. Add it again. 이럴 때 Maris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인 줄 알아 사람들이 전부 다. At을 못 잡아내더라고. Add it again. Comes at it. Comes at you. 앞에는 comes가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동사를 써라 그러면은. 근데 그걸 잡아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바로 이 문장이에요. No matter how. She comes at you. 어떤 식으로든지 너한테 막 그 여자가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도 stay calm. Stay calm. 진정하고 같이 화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No matter how the kids turn out. No matter how the kids turn out. 아이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turn out. Turn out. 결과물이 나오는 간에 I still love them. I still love them.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걔네들이 어떤 결과물이 되든지 간에 나는 그냥 계속 사랑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야? Desperate Housewives에서. 엄마 아빠가 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서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고 그런다고 더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야. 몰라. 더 사랑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사랑할 수도 있겠다. No matter what it takes. No matter what it takes. 무슨 일이 있어도 I won't leave you. Sir, 막 이러는데 여기에서 no matter what it takes. No matter what it takes. 저는 이 문구만 들으면 뭐가 떠오른다 그랬어? The Last of the Mohicans이라는 영화가 떠올라요. 거기 동굴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자기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no matter what it takes. Just stay alive. Just stay alive.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살아만 남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문구를 외워놓으면 그런 문장이 금방금방 들리죠.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Alright, Walter will figure it out. Alright, 우리 아빠 월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내실 것이다 그러죠. Alright, 그래갖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이거. 왜냐면 월터는 정신병자거든요. Alright, Fringe에서 나왔던 거고 Close to Home에서 나왔습니다.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here.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네요.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 I'm still on your side. I'm still on your side. 다시 붙여요. 시작.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 I'm still on your side. 그렇죠. I'm still on your side가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네 편이다. 아무리 뭐 상황이 나황이 되고 막 그냥 그러더라도 난 네 편 들 거야. Alright, 그랬더니 Mamas. Mamas. Going to love this one. 마마가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Mama's gonna love this one. 그랬더니 Tara, it's time to stand up for yourself. It's time to stand up for yourself. 참 좋은 문구가 나왔죠. Stand up for yourself에다 밑줄 걸어버리시고요. Stand up for yourself. 뭐하라는 소리예요? 자신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할 때요. Right? 너무 도망가지만 말고 And stand up for your sister. 그리고 네 동생을 위해서도 싸워 막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건이었었냐면요. 언니를,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정확하게는 여동생을 베란다에서 사귀던 남자, 동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 사귀는 남자도 아니고 굉장히 부잣집 사장님이시고 유부남인데 사귀다가 임신을 한 거야, 여동생이. 근데 임신한 아이를 안 지우겠다고 그런 거야. 어버션 싫다. 그거는 murder, 살인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란다에서 그 아이를 던지는 걸 술 취한 언니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러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래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n there. In there가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아무리 거칠어지더라도 왜냐면 이 여자애가 증언을 할 때마다 그쪽에선 credibility 가지고 난리 칠 거거든. Credibility. 이 여자의 신용도. 왜냐면 이 여자는 alcoholic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알코올릭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 미국 애들에게는. 그러니까 거기서 너를 갖다 계속 공격하고 그러더라도 I'm still on your side. I'm still on your side. 난 네 편 들 거야 하고 변호사가 얘기해 주니까 Mama's gonna love this one. 참 우리 엄마가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큰 딸은 알코올 중독에 작은 딸은 임신해서 떨어져 죽고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회의하듯이 얘기하니까 Tara, it's time to stand up for yourself and stand up for your sister. 억울하게 죽은 네 동생을 위해서도 네가 싸워야 될 때예요. 하고 검찰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이 얘기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여기서 nothing만 something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뭐뭐와 관련이 있다 없다로 해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갈게요. That had nothing to do with m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me. 그 일은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This may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wife. This may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wife. 이 일은 아마 네 아내랑 상관이 전혀 없을 것이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motion.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motion. 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She has nothing to do with the murder. She has nothing to do with the murder. Alright, 그 살인 사건과 그 여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Apparently. 요것도 금덩어리로 가져가시고요. Apparently라는 부사만 들리면은요 번역을 하지 말아도 돼요.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가 봐라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This monster has nothing to do with your work. Has nothing to do with your work.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떤 괴물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프린지일걸? 그렇죠? 괴물 나오는 건 주로 프린지야. 이 괴물은 지금 아빠의 연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Apparently, 주로 결과물인데 This monster has nothing to do with your work. 그전에는 월터가 막 그냥 굉장히 걱정했었거든. 자기 때문에 이랬나 그러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이 이것도 얘기해주고 막 이래. White collar에서 나왔네요. Hopefully,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motion. 그렇지. 프로모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프로모션은 당연히 승진밖에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프로모션은요. 금덩어리를 표시하시고요. 광고입니다.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연아를 갖다가 우리 학원에서 모셔가지고 강연을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프로모트 하려고. 우리 학원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 프로모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할 때 What promotion? What promotion? 무슨 광고라고 얘기하니까 They are displaying the world's most exotic pink diamond. 아까 했던 그 에피소드에서 같이 나오는 건데 They are displaying. 보여주기로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The world most. 세상에서 가장 exotic. Exotic. 뭔데요? 이국적이고 신기하고 막 이런 거죠. Pink diamond. Pink diamond. 네, 분홍색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전시하기로 했었대. They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왜냐면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 왔는지 모른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때문이었다.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다.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Right.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수건이요 그러면 지금 바로 공부한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여기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해라 그러면은요, come up with라는 단어 세 개 써놓으세요. Come up with. 그 다음에 주로 time이라든가 돈이라든가 idea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Come up with. 그거랑 같이 공부해 놓으세요. Right.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건데 just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면 doesn't mean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해 주는 건 이런 거죠. Just because I'm a fat person doesn't mean I eat a lot. 단지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는 건 아니죠. 근데 왜 뚱뚱해지냐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야. 먹는 양보다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뿐이지. 만약에 먹는 양은 적은데 많이 움직였다. 그 사람은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Just because I'm a woman. 단지 내가 여자로 해서 doesn't mean I'm weak. 내가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Just because you're right. 네가 옳다고 해서 doesn't mean I'm wrong. 딱이죠, 딱. 우리 그 연습하기에 좋은 문장이에요. 네가 옳다고 해서 내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네가 옳다고 해서 내가 틀리다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나도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지? Right, 갑니다. Just because I'm alone. Just because I'm alone. 야,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doesn't mean I'm lonely. 그게 외롭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이거 뻥이에요. 뻥입니다. Alone.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lonely 한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Just because, she was a lawyer. 단지 그녀가 그녀자가 된다. 단지 그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doesn't mean I have to be one. 무슨 말이야 이게? 아, 그 여자가 변호사라고 해서 나도 변호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Just because she was a lawyer, doesn't mean I have to be one. 걔가 변호사니까 너도 변호사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Just because Hannah wasn't there. CSI네요. Hannah라는 천재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장소에 없었다고 해서 doesn't mean she didn't help plan this. She didn't help plan this. 이 살인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나중에 멀리서도 도와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Just because your donor's heart died. Alright, 문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donor.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heart가 죽었다고 해서 doesn't mean I have to give you mine. I have to give you mine. 내가 내 걸 너한테 띄워줄 필요는 없잖니. 무서운 말이죠? 이거 어디서 X-File 같은 데서 나온 건가? 왜 이렇게 무섭니? 아, Grey's Anatomy에서. 역시 의학 드라마니까. 오케이. 누구한테 heart 주고 막 그러지 마. heart 주면 난 못 살아. Alright, Frasier에서 나왔습니다. I'm so sorry, sir. I'm so sorry, sir.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perfectly alright. Perfectly alright. 괜찮습니다. Just because I'm alone. Just Doesn't mean I'm lonely. Doesn't mean I'm lonely. 아까 뻥이라고 그랬지?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해갖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정말로 유명한 여자였어요. 배우고 막 그 모델이고 막 이랬었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여자랑 막 잠자리까지 같이 하고 막 이랬으니까 자기는 아는 거죠. 프레이저는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바빠갖고 오자마자 가고 막 이랬어. 얘가 혼자 앉아있으니까는 막 그냥 와갖고 괜찮으세요? 막 이러니까 Just because I'm alone. Doesn't mean I'm lonely.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자친구가 지금 나갔으니까. 그지?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lonely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죠. 재밌었어요? 네. Alright, 저도 즐거웠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Have a beautiful day. Please review.